오늘의 리뷰는 바로 외판정판 S&P 가오갓! S&P 가오렌자 시리즈도 이제 거의 끝인 것 같네요. 가오갓을 끝으로 사실상 작중에 등장한 가오렌자의 메카는 전부 다 리뷰하게 됩니다. 박스는 이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과거 DX 박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파워 애니멀이 총 100마리라고 하잖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 가오갓은 뒤에서 5마리입니다. 그래서 96, 97, 98, 99, 100번째 파워 애니멀이 합체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가오킹의 약간 디자인 좀 바리에이션?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박스 자체도 옆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 DX를 연상케 하는 느낌의 이제 뭐 어떤 파워 애니멀이 들어가고 어떤 무기를 쓰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죠. 자, 외판정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9월 달에 7,000엔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입고가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은데 뭐 드디어 리뷰를 하네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구성은 5마리의 파워 애니멀과 그리고 교체용 무장. 아, 요거는 교체용이 맞구나. 사실상 프로포션을 맞춘 그런 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오 버팔로에는 교체용 허리 파츠도 들어있었습니다. 색깔만 다른 파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오 레온을 제외한 나머지 파워 애니멀들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듯 96번인 가오 레온을 제외하고는 97, 98, 99, 100번 전부 다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96번의 가오 레온, 7번의 콘돌, 8번의 소우샤크, 9번의 버팔로, 100번의 제규어, 그리고 합체 매뉴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 스티커 다 이렇게 분리가 잘 되어 있지만 조형, 사용된 금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리에이션이잖아요. 가오 킹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일부 빼고는 이제 기존 가오 킹의 금형을 그대로 씁니다. 가오 레온, 가오 라이온의 바리에이션입니다. 완전 100% 같은 금형의 같은 파츠 색깔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오 콘돌 일부 혼용하고 있고요. 가오 소우샤크 거의 100% 신규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내부 구조를 뜯어고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팔로 뿔이라든가 이런 일부 파츠 신규. 근데 가오 제규어, 가오 제규어도 100% 가오 타이거랑 같은 부품을 씁니다. 근데 제규어는 무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뭐 그냥 스티커랑 뭐 무늬 이게 금형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 몰드로 파져 있는 무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검은색 테두리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머리가 이거 일부러 스티커를 안 붙였거든요? 자,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 스티커인데요. 잘 보면은 가오 제규어 같은 경우는 약간 점박이에 가까운 디테일이기 때문에 요런 줄무늬가 아니에요. 근데 타이거의 금형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몰드는 이렇게 파여있단 말이에요. 뭐 몰드 자체는 타이거 거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은데 여기 다 스티커로 덮어놓은 거고요. 가장 심한 부분이 머리의 이 옆부분. 여기가 너무 그냥 스티커로 때우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아직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얼굴에 스티커를 다 붙이고 와봤습니다. 볼 부분이랑 이마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래에 있었던 무늬가 가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좀... 좀 그렇네요. 혹시나 여기 이 스티커를 더 힘을 주어서 문지른다거나 하면은 이 안에 있던 무늬가 또 드러나겠죠. 겉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부속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파워 에로. 금색 전체가 도색 파츠로 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부분인데 색깔이 제대로 입혀지고 나니까 좀 볼만합니다. 일부러 좀 먹선도 넣어봤어요. 너무 센 금색이면 조금 심심할까봐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는 이 파워 에로우를 손에 쥘 가오 제규어 이빨 사이즈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튼튼하게 입에 물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오 소우샤크의 코 부분
일단 이 부분은 에로 파워 에로를 날릴 때 사용할 때 코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화살 촉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그래도 이 톱날 부분들 있죠? 이 금색 부분의 톱날은 전부 다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하마터면 골다공 찍을 뻔한 거 파츠 하나 더 메워줬더라고요. 이건 나름 센스 있는 부분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오 버팔로에 사용하는 이제 허리 파츠인데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잘 보면은 이 목 안쪽으로 금색 파츠가 보이죠. 저 부분이거든요. 합체를 했을 땐 이 금색이 맞는데 이게 분리를 한 상태에서도 이 금색이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부품을 그대로 하나 더 넣어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각각의 파워 애니멀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오 레온! 뭐 이렇다 할 거 없이 100% 가오 라이온의 바리에이션입니다. 애초에 컬러만 딱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살짝 해보면은 짜잔! 빨간색과 검은색, 그리고 금색 눈과 빨간색 눈, 요런 차이가 좀 보입니다. 갈기가 금색에서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동색? 확실히 색깔이 좀 많이 다르니까, 좀 크게 다르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그런 파워 애니멀스러운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바리에이션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이제 빨간색의 금색 깔기를 가진 가오 라이온도 좋았지만 가오 레온 다른 거보다 이제 빨간 색깔 눈 부분 있죠. 눈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그리고 가오 콘돌, 이쪽은 가오 이글의 바리에이션이죠. 하지만 신규 파츠로 뒤에 꼬리 부분이 되는, 머리가 되는 꼬리, 요게 완전히 신규 파츠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도 이제 목까지 전부 다 신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날개는 컬러 바리에이션이지만 그래도 뭐 컬러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또 이쪽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가오 이글 딱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목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오 이글은 목이 되게 짧고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는데 콘돌 같은 경우는 목이 좀 길고 머리가 되게 작아요. 머리가 되게 작은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 머리 쪽 그래도 도색 파츠로 들어갑니다. 눈이나 금색 부분이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입이 있어요. 요거 좀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데 또 입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합체했을 때 머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꼬리인데 이 뒤통수에 보이는 여기 금색 라인들은 다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좌우에 이 뿔 부분은 역시나 금색 도색 파츠,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금색 라인이나 이런 건 다 도색입니다. 뒤통수만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요건 이따 합체하고 나면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요 푸른 색깔 부분이죠. 이쪽은 또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오 갓을 만들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가오 소우샤크입니다. 소우샤크, 톱상어죠. 솔직히 이 코 부분에 톱이 달렸다는 거 빼면 뒤는 조형상 가오 샤크랑 100% 동일합니다. 하지만 색깔은 좀 많이 다르기는 하죠.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둘의 차이가 코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정도, 그 정도인데 요 가오 소우샤크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금형 자체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배를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여기 파츠가 하나 갈라져 있잖아요, 소우샤크는. 근데 그냥 가우샤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게 지금 신규 관절이 들어가면서 이제 조형상 좀 튀어나오는 부분, 관절이 안에 새로 들어가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이제 파츠를 갈라서 안정적이게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여기 관절이 되는 부분에 여기 좀 구조가 달라진 게 또 눈에 띄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톱날 부분, 여기 역시 금색은 이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파츠 교체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뺐다 꼈다 하면 됩니다. 이따가 필살기 쓸 때 보겠지만 이렇게 그냥 뺐다 꼈다 하면 돼요. 물론 입을 벌릴 수 있고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입 쪽은. 다음은 가장 큰 덩치의 가오 버팔로. 가오 바이슨의 바리에이션인데 일단 뿔 디자인이 아예 다르고 뭐 색깔이 다르다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가오 버팔로 같은 경우도 신규 금형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뿔도 뿔이지만은 요 허벅지의 색깔이 바뀌면서 신규 금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 보면은 뭐 할 말이 없네요. 딱히 가오 바이슨 거 딱히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금색 라인이고 다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요 중간에 무늬는 스티커고 앞에서 보이는 무늬도 스티커고 그 정도? 예, 이마도 스티커죠. 요 맞박 중앙 부분. 가오 바이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솔직히 컬러 차이 말고는 뿔 다른 거 말고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상 똑같습니다. 밑에서 봐도 그렇고 위에서 봐도 그렇고 역시 근데 금색 라인은 참 이쁘네요. 자 그리고 가오 제규어. 제규어 같은 경우는 타이거의 바리에이션이죠. 뒤쪽에 디테일이나 이런 거 다 몰드 들어가 있는 부분들 보면은 그냥 스티커만 무늬 바꿔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긴 한데 아까 이야기했듯 머리 부분. 머리는 진짜 아쉽습니다. 타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색깔이라든가 무늬 덕분에 또 많은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사용되는 파츠라든가 디테일은 다 똑같은 걸 쓴다는 거. 근데 확실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색깔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힘이 센 것 같기는 해요. 참 신기한 게 색깔 다르고 무늬 조금 다른데 같은 다 똑같은 파츠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달라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크가 남습니다. 정크는 뭐뭐냐, 기존에 가오 바이슨이 사용하던 허벅지 앞부분 파츠, 그리고 가오 바이슨의 뿔도 정크로 남고요. 원래 가오 이글의 꼬리 부분 있죠? 여기 뒤통수 부분이 또 정크가 남게 되거나 날개 연결부도 정크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가오 타이거의 어깨가 되는 부분, 무늬? 그 부분도 정크가 남는다거나. 자 지금까지 SMP로 발매한 모든 가오 렌자의 파워 애니멀을 다 꺼내봤습니다. 개수 상관없이 중복 상관없이 다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몇 마리니? 와 31마리. 여기에 지금 고정 파츠기는 하지만 바이슨이랑 이글이 또 있으니까 31마리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데 이야 엄청 많다. 아 근데 그만큼 볼만합니다. 역시 모아놓고 보니까 파워 애니멀 다 모여있으니까 진짜 와...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나왔으면 진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와... 어마어마했겠는데? 아 근데 역시 팔콘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유독 혼자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야... 자 그러면 합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합체 자체는 뭐 사실상 다를 게 없지 않나? 일단 버팔로도 바이슨의 바리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탱크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펼쳐서 허벅지 부분에 바퀴를 펴주면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사실상 바이슨이랑 뭐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좀 태울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태워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둘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 중 하나였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기왕 이렇게 펼친 거 다리로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한쪽만 접어주고 뒤에 이제 접히는 부분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주고 덮어주고 앞다리를 뒤집어주고 그리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회전시켜주면은 머리도 내려줘야죠. 머리 내리고 뿔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체가 완성이 되죠. 가오 레온 같은 경우는 라이온이랑 똑같죠. 뒷다리 완전히 뒤집어주고 앞다리 완전히 접어주고 머리를 살짝 이렇게 빼준 다음에 머리 위에 파츠를 꾹 눌러서 안쪽 공간 만들어주면 이쪽도 준비 끝. 소우 샤크도 샤크랑 동일하죠. 꼬리 빼주고 살짝 빼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끔. 제규어도 타이거랑 똑같습니다. 앞다리 뒷다리 접어주고 뒷다리 뒤집어주면 끝이죠. 다음은 가오 콘돌. 머리를 앞으로 좀 펴주고 그리고 꼬리를 위로 올려주고 날개 앞으로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준 다음 다리 뒤로 해주고 가오 레온 몸통 위에 여기 안쪽에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 양쪽을 콘돌의 다리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콕 하고 눌러서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가오킹처럼 머리가 이렇게 묻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뭐 콘돌도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같이. 그리고 날개를 이글이랑 동일하게 이 가오 레온의 머리 사이에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만 이러면 가오 갓이 아닙니다. 그냥 가오킹 기믹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날개를 펼치듯 이렇게 치켜들고 있어야 되죠. 다음 허리 연결, 그리고 양쪽 팔을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투구를 들어 올려서 뒤집고 다시 내려주면 탄생! 가오갓! 이지만 가오갓은 이런 대사 안 치죠. 애초에 자아가 있는 그런 파워 애니멀이다 보니까 막 혼자서 말하죠. 어리석은 오르그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왔다라든가 뭐 그런 대사들을 치죠. 제 친구의 평가로는 역시 입만 산 녀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이번엔 가오갓의 필두로 좌우로 쭉 이렇게 가오렌자의 메카드를 놔봤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역시 가오 이카로스는 뒤에 있어야죠, 그죠? 와, 역시 멋있네. 아, 진짜 참 가오렌자가 재밌었는데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의외로 가오갓이 의외로 좀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뭔가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치고는 되게 좀 보여준 거는 활약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우리 주인공들이 위험에 처했네 슬쩍 와서 잠깐 도와주고 빠지고 이런 정도인데다가 막판 가서는 심지어 죽어요. 저게 신? 뭐 그래도 뭔가 이제 등장할 때라든가 이럴 때 되게 신처럼 등장하니까 아무튼 신. 자, 이번엔 가오갓만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오갓 전신이 황금색? 누가 봐도 카레색. 얘 제가 그저께 먹은 카레색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신 코팅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나마 보이는 곳에서 금색이 도색된 거는 가오소우샤크의 요 코, 톱날 부분과 그리고 어깨 장식과 뿔 정도. 가오 버팔로의 뿔도. 그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닮은 구석이 많은 가오 킹과 놓고 봤을 때 이 뿔의 존재감이 좀 많이 어마어마합니다. 뿔의 존재감. 요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설정을 찾아봤는데 가오 킹이 설정상 전고 60m고요. 가오 갓이 65m예요. 이 뿔이 무려 5m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리에이션이지만은 보여준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역시 신은 신이다. 갓은 갓이다. 이런 느낌도 간혹 받기도 했었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색 라인이라든가 초록색, 뭐 검은색 라인 요것도 다 도색이고요. 얼굴, 안면 부분도 기본적으로 도색입니다. 안면의 은색과 눈의 초록색 다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뿔은 아까 이야기했듯 전부 다 도색 파츠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뒤통수로 넘겨보면 뒤통수의 금색 라인은 다 스티커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잘 보면은 얼굴 있죠? 얼굴이 내가 알던 작품 속의 가오갓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화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요. 확실히 SMP 가오갓의 얼굴은 좀 길쭉하게, 그러니까 약간 샤프하면서도 좀 더 길쭉한 느낌으로 조형이 바뀌었더라고요. 작품 속에서는 좀 더 넓대대하게 생겼어요. 안면이 좀 넓어요. 근데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SMP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쪽, 가오 라이온과 컬러 바리에이션이지만 이 붉은 눈동자 하나만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가오킹과 많이 다른 부분이 이제 가오킹은 가오 이글의 머리가 라이온의 머리로 이렇게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라인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가오 갓은 그게 아닙니다. 머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딱 떨어지는 그런 라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좀 그래도 가슴 부분이 많이 다르기는 하구나. 날개도 펼쳐져 있는 게 좀 더 화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체인 가오 버팔로 뿔 디자인이 굉장히 두껍고 길게 되어 있어요. 가오 킹과 비교를 하더라도 보면은 가오 킹은 가오 바이슨의 뿔이 딱 라인이 요 라이온의 코 라인까지 오잖아요. 그죠? 딱 끝부분 라인이. 근데 버팔로는 그냥 머리 넘어가요.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박력하다는 끝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른팔 왼팔에 뭐 소우샤크랑 뭐 제규어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죠.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적당히 이래 조화로운. 아 다만 이제 붉은 색깔을 띈 요 어깨 장식이 좀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아까 이제 버팔로의 정크 파츠가 남는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허벅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겁니다. 앞뒤로 색깔이 달라요. 뒤에는 허벅지 뒤쪽은 검은색이고 앞쪽은 금색? 카레색? 아무튼 그겁니다. 그래서 파츠가 정크가 남게 되더라고요. 허벅지 파츠를 신규로 넣어줬어요. 그런 부분이었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빨간 색깔의 스티커들이 굉장히 눈에 띄죠. 가동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팔꿈치 소우샤크가 되면서 내부 구조를 완전 갈아엎으면서 관절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동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요거였죠. 그냥 이제 무릎을 굽히면은 많이 안 굽혀지니까 아예 뒤쪽 구조물을 아래로 접어버리는 이 기믹은 진짜 정말 잘 만든 기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깔끔하게 이것도 라인에서 이제 실루엣 자체도 큰 변화 없게 라인 이쁘게 요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소우샤크입니다. 대체 오른팔에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제 파츠를 다 신규로 넣어줬나. 팔꿈치 내부에 디테일이 추가됐습니다. 요게 안에서 튀어나온 디테일인데 기존의 가우샤크엔 요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관절만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겉에서 보이는 관절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 드러나죠. 확실히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이랑 팔꿈치 접을 때 아래쪽 굽혀지면서 이렇게 90도 정도는 제대로 굽힐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팔꿈치를 더 뽑을 수 있었죠. 더 굽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굽히는 것 자체는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굽히고요. 그리고 위에 더 굽혀지는 그런 구조. 거기다가 이렇게 좀 더 뽑혀나와서 쭉 뽑혀나와서 더 굽힐 수 있는 이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여기에 관절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기존엔 이렇게 앞으로 굽히고 땡이었다면은 요번엔 팔꿈치를 아예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안으로가 아닌 안으로? 안으로 굽는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팔꿈치를 더 뽑아줄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굽히고 더 많이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존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앞으로 굽히던 애랑 안으로 굽히는 애랑 확실히 달라졌죠. 관절이 확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관절이 어떤 거냐? 이제 필살기 사용을 위해서 필살기가 활을 쓰는 건데 활 포즈를 위해서. 자 그럼 말도 나왔겠다 바로 필살기 포즈 가보도록 합시다. 뒤통수를 요렇게 뒤쪽으로 쭉 뽑아주면 뿔과 함께 뽑아주면은 요 뿔을 뒤집었을 때 활이 됩니다. 빠밤. 그리고 이 뒤통수 안쪽에 요 조인트 있죠. 이게 이제 제규어의 이빨과 맞물리게 돼요. 제규어의 입을 벌려서 안쪽 조인트랑 이빨이랑 맞춰주고 그대로 입을 다물면 됩니다. 천주 파워 에로. 옛날 DX였다면 이쯤에서 끝났을 테지만 이쪽은 SMP라는 거. 빠밤. 바로 확장 파츠 써보도록 합시다. 확장 파츠 사용하면 사이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일단은 활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고요. 그리고 소우샤크의 톱날만 보더라도 거의 1.5배 정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은 코 그냥 빼주고 교체만 해주면 되고요. 빰. 그리고 활도 아예 이쪽도 이빨 끼울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주 파워 에로. 이게 작중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되냐면은 그냥 뿔이 사라지고요 활이 생성되고요 요 톱날은 그냥 커져요. 이게 작중에서 나오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확실히 아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멋있죠 이쪽이. 그리고 활 같은 경우는 약간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구부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전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신으로 보면 딱 요 느낌. 아, 요거 확실히 분위기는 납니다. 가오 간만이 사용을 하는 필살기죠. 그리고 이번엔 소우샤크를 칼로 사용하는 신수 황신검! 굳이 따지면 근접 필살기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다른 메카들도 근접 필살기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활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어린 적에.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가오 나이트와 함께 나와서 활약하기도 했었고요. 최종 보스인 센키가 등장을 했을 때는 가오 헌터와 합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이 뭐 일단은 필살기. 최종 보스에게 함께 필살기 더블 갓 임팩트! 해서 타격을 주나 했으나 예, 그 끝은 서로 사이좋게 동시에 최종 보스에게 꿰뚫리고 한 방에 리타이어. 처음에는 최종 보스가 그만큼 강하구나, 야 진짜 뭐야 가오 갓을 쓰러뜨렸어? 막 이랬는데 가만히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몇 년간 수년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은 가오 갓이 약했던 거 아니야? 아무튼 다소 씁쓸한 엔딩을 맞이했던 가오 갓이었다. 그리고 가오 켄타우로스도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켄타우로스 하면 활이지! 라는 생각이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그럭저럭이네요. 예, 애초에 켄타우로스가 이카로스잖아요. 원래 가오 이카로스가 위에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긴 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켄타우로스인데 글쎄 날개? 역시 활! 활 보자마자 켄타우로스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외판정판의 가오갓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오렌자 리뷰도 다 했네요. 이제 더 이상 라인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작중에 등장한 메카들은 다 리뷰하는 게 됩니다. 출시하는 게 되기도 하고요. 가오렌자에 대해서 국내 팬분들도 추억이 많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리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는 재미 그리고 파워 애니멀이 모여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게 참 흥겨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SMP에서도 요 가오렌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참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식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씨!